자, 수채화의 테크닉 중에서 웨트인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웨트인웨트가 뭐냐면 마른 동아지 위에 그냥 물칠하고 그 위에 물감을 얹는 걸 말합니다. 영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젖은 종이 위에 그림 그리는 걸 말합니다. 자, 웨트웨트는 일단 물칠을 충분히 해줍니다. 예쁜 새 아무거나 저는 파란색을 해봐야겠네요. 자, 세르리안 블루 예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젖은 도화지 위에 그냥 물칠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다 물을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색으로 색깔을 입혀줘도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너무 재밌죠? 자,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들은 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화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색으로만 된 웨트인웨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 계통의 색을 좋아하는데 예, 따뜻한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이런 하늘색이 좋더라고요. 요새는 예, 하늘색으로 칠해볼 건데 먼저 마찬가지로 물칠을 듬뿍 한 다음에 그 위에 한 가지 색인 하늘색으로 위에는 진하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물을 섞어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단색으로 웨트웨트 하실 때는 단색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물을 충분히 묻혀서 흘러내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초벌칠을 하거나 물감이 물을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거나 흐를 때 그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면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약간 차분해지고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한 가지 색으로만 된 그라데이션 웨트인웨트 방법이고 이번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색들을 이용해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렌딩 기법입니다.
저는 그냥 멀티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두 가지 색 이상을 조화롭게 부드럽게 연결되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색들이 겹치는 부분에는 물을 좀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도화지에서 섞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빨간색 그러면 보라색으로 살짝 넘어가는 느낌으로 여기에 남색까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도화지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물기가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번지면 그럼 참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첫 번째 칠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살짝 말랐으니까 여기에 또 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에서는 물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기가 어느 정도 말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뿌렸을 때 혹은 겹칠했을 때 효과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좀 말랐으면 이렇게 주변에 물칠을 좀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이게 해주시면 나중에 얼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게 종이에서 이번에는 소금을 한번 뿌려서 마르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봅시다. 스테어에 웬 소금을 뿌리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양념 좀 치려고요. 그림에 스테어에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물을 쫙 빨아들여서 재밌는 우연의 효과가 나오는데 작업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준비했는데 뭐 두꺼운 소금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좀 손으로 좀 빻아가지고 얇은 느낌으로 가는 소금으로 한번 위에다 소금은 집에 있는 나무 소금이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테고 천일염도 있을 테고 맛소금 예, 여러 가지 소금들이 있는데 저는 뭐 다양하게 뭐 많이 실험을 안 해봤지만 대충 집에 있는 거 소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르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에는 이 칫솔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칫솔에 물감을 좀 입혀서 칫솔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웨트매트 효과에 좀 재밌어요. 이 표현은 좀 어두운 색 계열. 흰색 물감을 저 흰색 불투명 그 물감을 칫솔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칫솔을 뿌려도 재밌는 효과가 납니다. 자, 분홍색을 좀 뿌려서 표현을 좀 더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르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종이가 말랐는데요. 자세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칠했던 부분이죠. 젖은 상태에서 물감을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그런 효과. 네, 자연스럽게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색이 예쁘게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단색으로 했을 때 웨트인 웨트 효과. 한 가지 색으로 쭉 물을 좀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섞었더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쭉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가지 색들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웨트 매트 효과를 준 건데요. 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남색, 이런 색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소금을 칠한 그 효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는 소금 칠한 데는 주변에 소금이 그 물감을 먹어서 이렇게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죠. 네, 이런 기법은 요새 수채화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좀 재밌는 효과를 줄 때 주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굵은 소금을 뿌렸으면 주변에 물을 엄청 많이 먹죠. 요것들은 작은 소금들, 가는 소금들을 뿌려가지고 요런 재밌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밑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하얀 별들처럼 보입니다. 자, 칫솔로 흰 물감을 좀 뿌려가지고 해준 효과인데요. 네, 충분히 너무 아름답네요. 네. 자, 이런 표현은 진짜 오래된 느낌이나 아니면 밤하늘의 별들을 그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웨트인웨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